안녕하세요, 류신입니다. 화법과 작문, 네, 제가 원래 화법과 작문은 해설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시험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시험장에서 얼마나 사력 있게 문제를 풀었느냐가 그냥 네, 뭔가 결과를 좌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더 알았어야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은 네,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시험들이 좀 있죠.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난도가 좀 떨어지는 시험들이 있어요. 그런 시험들은 제가 굳이 해설을 잘안 합니다. 네. 김빠지거든. 재미가 없어. 자, 그런데 오늘은 왜 하느냐? 할 만하지. 왜? 작년 수능 대비해서 네, 올해 어려워졌죠. 네. 물론 이거는 이제 평가원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원은 또 어떻게 갈지 몰라. 그런데 평가원도 이 비슷한 흐름을 가져갈 수도 있다. 자, 지금 보면은, 네, 화작은 난도를 올린 거지. 왜? 평균 정답률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어려웠다는 얘기잖아. 자, 그 다음에, 언매 같은 경우는 쉽게 냈지. 자, 둘의 간극을 어떻게 다 좁혔다는 얘기. 왜? 작년에 등급컷 차이가 너무 많이 났으니까. 작년 수능에서. 자, 그러니까 그걸 좀 좁히려고 하는 노력을 했던 건 아닐까. 그래서 이제 뭐, 3월이랑 6월의 상관관계는 원래는 잘 있지 않아요. 오히려 3월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수능을 반영해서 내기 때문에 예, 기본적인 문항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전에, 그러니까 여기 우리 2023, 네, 그러니까 작년도에 내 수능을 따라가는 경향성이 굉장히 큰데, 그런데 약간 뭔가 의식을 하고 낸 듯한 느낌? 이런 게좀 있습니다. 자, 이번 화법과 작문, 네, 전체 문항들의 정답률을 좀 살펴보면, 지금 이제 제가 노란 글씨를 넣어놨는데, 네, 흔하지 않죠. 아니, 화작에서 이렇게 정답률이 60%대, 70%대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특히 50%까지 있지. 이게 또 하나 둘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거는 진짜 많이 어려운 편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작을 다 마친 친구들은 너무나 잘한 거지. 네, 훌륭합니다. 자, 그런데 혹시라도 네, 화작을 좀 이런 정도로 나오니까 본인이 여기 완충이 좀잘안 되더라라고 하는 친구들은 네.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 문제에서 이런 걸잘 봐야 돼라고 하는 것도, 확인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개념 공부가 아닙니다. 네. 얘는 문제 푸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주의하면서, 네. 정확하고 꼼꼼하게. 그러면서 스피드가 붙는, 네. 그런 이상적인 어떤 형태를, 네.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요, 이제 노란 글씨, 노란, 네. 그 표시가 되어 있는 문제들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이제 강연이 나왔었는데 강연은 사실 발표랑 똑같습니다. 그죠? 다만 차이는 뭐지? 강연은 전문가가 한다는 거.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학생이 발표라든, 그지? 전문가가 하든 뭐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전형적인 형태로 나왔어요. 중간중간에 자료 있고, 그 다음에 네, 자료에 대해서 또 물어보는 거 있고, 그냥 아주 그냥 전형적인 형태가 나왔는데, 근데 이제 많이 틀렸던 문제가 네, 35번은 패스하겠습니다. 자, 36번. 정답률이 66%네. 그지? 그러니까, 간혹 가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자료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좀잘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화법에서 나오는, 네, 자료 문제는 이미 자료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상태에서, 그 자료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위치 파악이 되고, 내용 일치적으로 그냥 풀면 되는 거야. 그치. 자, 뒤에 나오는 작문에 있는 자료 문제랑은 다르다고. 작문에 있는 자료 문제는 아직 들어가지 않은 자료야. 보강할 자료란 말이야. 근데 얘는 이미 들어가 있는 자료야. 그러니까 이제 매칭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판단을 여러분들이 지문을 보고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실전적으로 할 때는 자료 설명이 나오면은, 네, 자료 확인 한번 하시고, 그 다음 선지 보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자, 4번이랑 5번이, 네, 선택 B가 두 개가 다 잡아먹었네. 그치? 네, 4번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이게 적절하지 않는 걸 찾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4번이 뭐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어려웠던 거 인정합니다. 자, 근데 그 점이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기억을 좀 해두세요. 자, 일단은 자료 1과 2를 활용해서 결구되는 부제들의 방향에 주목하여 이음과 맞춤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아무 말이 없죠. 그죠?
자,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다 파악이 됐을 거 아니야. 자료 1이 이음이다 라고 하는 거는 파악이 됐겠지? 자, 그 다음에 자료 2가 맞춤이다 라고 하는 거는 파악을 했을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네, 부제들의 네, 방향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부제들의 방향 이거를 확인을 해줬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안 봐버리면은 여러분들이 네, 혹은 아니면 뭐 독해하면서 얘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안 보이면은 스텝 다 꼬이는 거죠. 그죠? 자, 지금 보시면은 네, 이음과 맞춤이다. 자, 같은 방향 이음이라고 돼 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자료를 가리키면서 맞춤이 얘다.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방향에 주목해서 답하셨네요. 네.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음과 네, 달리 맞춤은 다른 방향이다. 그냥 끝났네. 그렇잖아. 방향의 차이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자 결국에는 이음이랑 맞춤, 네, 그것은 방향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 맞는데 그러면은 왜 이거를 네, 잘 못 찾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제 마음이 막 급하다 보니까 이런 정도는 보이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이음 안에서 맞대음 이음이라든지 아니면 나비장 이음이라든지 이런 이제 하위 분류는 오히려 보이는데 두 개의 이제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거나 이런 것들까지는 체크를 못했을 가능성이 좀 있죠. 혹은 아니면은 네, 5번을 결정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것도 굉장히 타당하네요. 그죠? 5번 자체가 이 생각이 조금 더 맞을 수도 있겠다. 네. 5번에서 틀린 점을 발견을 못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4번이 그나마 조금 틀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지. 그지? 자료 2와 3. 자료 2는 아까 본 것처럼 이게 맞춤인 것이고 그 다음에 자료 3은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우리 경복궁 근정절에 대한 이야기. 자, 원기둥의 홈에 맞춤하는 하부 안초공의 모양을 분석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아, 근데 제가 이거는 진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5번을 보고 만약에 이거는 맞는 말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의 선지를 접근하는 태도? 네, 뭐가 문제인지 제가 진짜 명확하게 이건 알고 있어요. 네, 뭐냐면은 뒤를 일단 좀 볼까? 빨리 안 알려주고 싶네. 자, 뒤에 여기서 이제 그 세 번째 문단에서 맞춤 설명 나왔었고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그 경복궁 네 아니 이렇게 설명해. 이게 세 번째 문단이니까 경복궁 근정절에서 사용된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구성 요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홈의 창반과 하부 안초공을 결구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분명히 지금 보면은 네, 뭐 원기둥 홈의 창방 하부 안초공 결구합니다 라고 돼 있고 자, 원기둥의 홈에 맞춤하는 네, 하부 안초공의 모양을 분석하고 있다 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아마 어떻게 쓸 거냐면은 맞춤한다 하부 안초공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을 거예요. 하부 안초공은 맞춤을 하는 것인가? 는 것을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하부 안초공입니다. 맞춤. 이렇게까지 딱 본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분명히 맞는데 라는 생각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겠지? 그지?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써있지. 모양을 분석합니다. 자, 맞춤하는 하부 안초공. 자, 그럼 맞춤하는 건 맞지. 그런데 실제 글의 내용 중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안초공의 모양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죠? 근데 안초공에 대한 모양이 있나? 아니죠. 방법만 이야기라고 했지. 그치? 자, 그래서 좌우에 있는 평방을 봐주세요. 여기는 이미 이야기가 넘어간 거잖아. 그치? 모양에 대한 설명이 없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뭐냐? 자꾸 어떻게 한다? 내가 필요한 단어. 어떤 단어만 보고 자꾸 문제를 푸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자꾸 문장을 읽는 연습을 해야 된다. 자, 그게 안 되면은 비단 이제 뭐 화작의 문제로 그치지 않을 겁니다. 네.
독서가서도 실수할 수 있고 문학에서도 실수할 수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네, 화작의 문제라기보다는 본인이 문제를 푸는 습관의 문제다라고 저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고쳐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세트를 좀 볼까요? 네, 뒤에 38번부터 42번까지 네, 소감문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화가 나왔는데 보통 요즘 나오는 대화는 그 교과서적인 대화가 아니지. 네, 교과서적인 대화라는 거는 뭐냐면은 대화의 원래 특징이 뭐지? 화제 전환이 막 빠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얘기도 했다가 저 얘기도 했다가 막 하는 거. 그지? 그런데 요즘의 대화라는 건 거의 토의예요. 그죠? 실제로 여기도 보면은 토의의 성격이 엄청 강하지. 얘는 평가원이 문제를 이렇게 내고 있기 때문에 네, 교육청도 그걸 따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소감문 나오고 그 다음에 토의의 성격 갖는 대화가 났는데 제가 뭐 하나 여러분들 팁을 좀 드리자면 물론 이제 화작 수업 제가 이제 뭐 찍어놓은 거 이제 완강을 해놓은 것들이 좀 있어 있는데 그걸 보면 알겠지만 스피디하게 문제를 풀려면 일단 가문제 나문제를 좀 분리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풀리는 문제들은 다 풀어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 얘기는 제가 일단은 네, 여러분들이 화작을 선택해서 아무래도 언매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좀 극복을 하시라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연습을 하시라고 일단은 팁을 하나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여기 문제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문제가 되는 38번은 패스하겠습니다. 자, 39번 네, 보기는 가의 마지막 문단 초고이다. 네, 보기를 고쳐쓰기 위한 친구들의 조언 중 반영되지 않은 것은 됐는데 자, 이 문제 유형을 어떻게 풀어야 되죠? 자, 일단은 이거 실시간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그죠? 왜? 가의 마지막 문단에 초고이다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그리고 방향성 잘 보셔야 돼. 네, 보기에서 가로 가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 체크 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얘 푸는 방법 있죠? 어떻게 한다? 문단 쫙쫙 다 읽고 푼다? 아니죠. 네. 자, 여기는 그나마도 친절하게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다 돼 있지, 그치? 그치? 그런데, 네, 안 돼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한다? 문장 1:1로 비교합니다. 자, 지금 다 볼 필요는 없으니까, 네, 1번 한번 보면.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의미가 중복된 표현이 있다. 자, 첫 번째 문장끼리 비교 들어가는 거야. 그치? 자, 딱 봐도 길이가 다르네, 그치? 자, 그런데 여기 차이점. 도움이 되는, 그죠? 근데 뒤에 뭐가 있어? 유익한이 있지, 그치? 그래서 내려와서는 어떻게 한 거야? 날려버린 거죠. 초고에 있던 거를 빼버렸어요. 그쵸? 맞잖아요. 이게 뭐가 어려워? 그치? 그렇잖아. 이게 뭐가 어려워? 네. 도움이 되는 유익한. 아, 이거 별로 어렵지 않죠, 그쵸? 그러면 제가 무슨 의심을 합니까? 얘가 매력적이지 않았다면, 그러면은 정답을 결정하는 게 어려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겠네? 그치? 한번 보자.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해 준 학생의 학생들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해 줘서 고마웠다. 네 번째 문장은 행위가 미치는 대상인 객체를 분명하게 자, 표현하는 게 어때?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행위가 미치는 대상인 객체라는 아이고 희한한 표현이 나왔네. 그죠? 아마 이제 화작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 이 표현이 좀 이질적이고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었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뭐였냐면은 얘가 초고고 이렇게 바뀐 거야. 그치? 그런데 얘가 더 단순해졌지. 봐봐. 행위가 미치는 대상의 객체를 분명하게 표현한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학생의 학생들한테 나는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 라는 얘기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 있는 놈이 오히려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네, 방향 이렇게 가야지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지. 그치? 그런데 웃기는 건 뭐냐면은 봐 학생이 학생들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 표현 자체가 이상하잖아, 그렇지? 자 원래 어떻게 돼? 준비해 준 학생이 학생들에게인 거지. 어 이건 에게여야 하는데 그런데 아예 어떻게 버린 거야? 빼버린 거지. 그러니까 행위가 미치는 대상인 행위가 미치는 대상인 객체를 객체로 표현을 해준다라고 했으면 이게 그대로 들어와줬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어떻게 한다? 그냥 의미상으로 앞에 문맥을 고려했을 때, 네, 이건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해버린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선생님 이거 애계를 고쳐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지적한 거 맞지 않아? 아니요, 아니요. 요렇게 바꾼 거지. 그치? 그거는 분명하게 표현하는 게 어때? 아니요, 분명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아예 빼버리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지. 그치? 이해되셨죠? 그쵸? 자, 그래서 이 객체라는 말은, 네, 이게 원래 객체여야 했기 때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하면서, 원래 그런 거 있잖아. 자기가 모르는 게 나오면은 뭔가, 혼란스러워지는? 그치? 명료하지 않고, 네. 자,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 다음에 40번 문제. 저는 늘이 A, B 구간을 묶어 놓은 다음에 학생 몇 번이, 자, 나뭐 다른 뭐 학생 몇 번한테 뭐라고 얘기한다? 이런 문제가 개인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왜냐? 이게 그 학생 1, 2, 3을 헷갈려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기 방식이기 때문에 이 추상적 표현에 대해서 구체화시키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좀 잘못 합이 맞다 보면은 그러면 실수를 하기가 딱 좋다라는 거지. 자, 3번이 선택 비율이 한 12%가 됐네요. 그렇죠? 학생 3은 첫 번째 말에서 학생 2의 제안에 대해 공감을 표현한 후 자르셔야 돼요. 그죠? 학생, 아이고, 요거는 두 번째 말하네. 그죠? 자, 학생 2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동물 먹이 주기 체험, 야, 이거 너무 좋았어. 꼭 언급하자. 좋아. 라고 얘기했던 거 공감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화가 뭐냐면은, 이거야. 그래, 좋아. 이거거든? 그런데 두 번째 발화에서 그 제안과 학생 1의 제안을 절충하고 있다? 야, 학생 1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토닥토닥이라고 한 표현이 인상적인데 그거 관련된 사진을 넣고 그 사진을 설명하는데 자, 이 표현을 사용하자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네, 그대로 그냥 받고 있어요. 나도 그 표현이 좋더라. 그럼 뭐 예를 들면은 네, 절충한다든지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디 틀렸다? 네, 여기 틀렸어요. 지금. 그지? 절충 날려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A와 B 모두에서 학생 1은 첫 번째 발화에서 상대의 발화의 의도를 파악하여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제 말이 이게 맞나요? 이 표현 찾으라는 거지, 그치? 뭐뭐 하자는 말이지? 이것만 딱 보면 되죠. 그쵸? 확인하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뭐뭐 하자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게임 끝났는데? 그치? 자, 그래서 A랑 B에서 우리 학생 1은, 네, 이런 확인하는 표현을 둘다 썼었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는 조금 이제 검색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듣고 나서 아마, 난 저거 죽어도 이해 안 가는데? 라고 할 문제는 없지. 그 얘기는 뭐냐면은 논리적인 사고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네, 크게 요구되지가 않는다. 다만 뭐다? 검색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검색하고 찾고 하는 게 여기서는 네, 중요한 능력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도 그런 차원. 오케이? 이해되시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와, 정답률이 68%짜리네. 그런데 얘는 좀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좀 아쉬워요. 왜 아쉽냐면은, 제가 이 문제를 풀어봤을 때는 어땠냐면은, 네, 1번. 자. 뭐, 메모가 원래 뭐였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소감문에도 이런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 내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가 논의할 사항을 메모해 올게 라고 돼 있어. 그처럼 이 메모는 소감문에 기반하는 거지. 그치? 메모 이퀄 소감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잖아. 그런데 참가자 안전 교육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다 라고 하는데, 참가자 안전 교육의 효율적인 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아예 없어요. 없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치. 그런데 이게 이제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게 해요. 왜냐면 내가 못 봤을 가능성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속어를 써야지. 어쩔 수 없이. 자, 근데 이제 보세요. 우천시 진행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리게 했어. 왜냐? 보세요. 밤하늘의 별빛들이 토닥토닥 지쳐있는 내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비가 올 때를 대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네.
자, 그런데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었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잖아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비가 올 때를 대비한 우천시, 네, 진행하기, 네, 어려운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근데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이건 나에 대한 내용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치?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세요. 메모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돼 있어. 그치? 그러면은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가 논의해야 할 사항이란 말이야. 논의해야 할 사항을 메모해 올게 라는 거니까 소감문에는 뭐다? 네.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 가능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아예 언급이 안된 것이니까 네. 얘는 네. 메모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죠? 네. 지금 얘를 그냥 차라리, 없네. 그리고 지워버렸으면 되는데, 내려가서 얘를 물어버리면은 생각을 하다가,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왜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검토해야 하지? 자, 그럴 때는 뭐를 봤어야 된다고요? 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 그쵸. 가능하죠, 그러면. 그지? 자,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 라고 하는 거. 와, 이거 정답률이 50%대짜리가 나왔네. 그지? 학생이가 작성한 초고이다. 이에 대한 반응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아예 글이 하나가 또 등장을 했죠. 그쵸? 자, 근데 보니까, 네. 1번이 답이었는데, 밑에, 이거는 또뭘 의미하는 거니? 그냥 이거는 1번에 대한 결정이 안 됐던 거야, 사실은. 그지? 아주 매력적인 게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14, 13, 16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치? 네. 자, 그러면 이제 1번 선지. 새로 추가된 프로그램의 내용과 효과를 부각하자는 의견이 반영되었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보세요. 이번에는 소교환기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지난번보다 동물들과 더 가깝게 교감할 수 있도록 했어요. 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새로 추가된 프로그램의 내용과 효과를 부각하자는 의견이 반영되었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자 여기 소교환기 프로그램이 추가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야 이거는 맞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야 그죠? 자 그런데 봐봐 의견이 반영되었군 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이 의견은 뭐가 돼야 되니? 어디서 나와야 되니? 이 의견은 나에 있었어야 되는 거야. 그지? 자, 나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서는 이거에 대한 언급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 글에는 있는 내용이지만, 네, 나에 없기 때문에 답은 1번이었던 거야. 아, 좀 아쉽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했어야 돼. 다시 한번 우리 또 발문 볼게요. 네. 다음은 학생이가 작성한 초고이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지금 로직이 이런 거잖아. 토의를 해서 결국에는 그걸 바탕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 토의? 그 대화. 네. 그 대화의 내용이 뭐다? 네. 그러면은 반영이 되어서 써져 있느냐? 이걸 따지려면 뭐다? 실제로 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나에 가서 이걸 했어야 돼. 이것만 했으면 되는데 이거가 이제 잘안 되고 나니까 정답률이 처참했지, 그치? 자, 그다음에 43번부터 45번까지 네, 작문 상황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초고 하나 썼는데 뭐 캠핑 가가지고 이제 뭐 안전사고 관련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하는데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은 43번, 44번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45번 늘 최근에는 이그 작문에서의 자료 문제가 난도가 좀 있을 때가 있지, 그치? 근데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작문에서 나오는 자료 문제는 이거는 뭐라 그랬어? 이거는 자료를 이미 글에 넣어놓은 상태가 아니야.
자료를 네, 추가로 수집을 했어. 그럼 활용 방안이야.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니? 지문에 있는 어떤 특정한 내용에 부합하는 자료를 갖다 붙이는 거지. 그지? 그럼 푸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어떤 자료가 있다. 그러면 자료가 일단 어떻게 되니? 해석이 돼야 돼. 자료가 해석이 돼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선지에서 얘기하는 대로 자, 이걸 어떤 위치에 넣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그 내용과 자, 그것이 부합이 되는가? 그러니까 정말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이걸 따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네, 포인트가 뭐냐면은 해석과 활용이에요. 자, 해석이 정확하게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 활용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뭐 넓게 보면 내용 위치라고도 볼 수 있겠지, 그치? 자, 그게 잘 돼야 되는데 자료는 먼저 다 보고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죠. 뭐, 뭘 기억할 거야? 못 외워요, 여러분들. 선제에서 얘기하는 거 보고 거꾸로 타고 들어갑니다. 자, 1번과 우리 4번만 딱 해볼게요. 네, 1번. 가다시 1을 활용하여 라고 돼 있어. 그지? 자, 그러면은 가다시 1이 뭘 이야기하는지 해석을 일단 해야 되겠지, 그치? 자, 보세요. 일단 항상 뭘 체크한다? 가장 많은 것과 가장 적은 것. 표는 이런 걸 체크하는 거야. 그럼 뭐가 제일 많니? 보니까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하는 사고 얘가 제일 많네. 그치? 자, 그러면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하는 사고 캠핑장에서의 안전사고 중 발생 빈도가 가장 높다는 1문단의 내용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럼 이제 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어때야 되는 거야? 지금 여기 밑줄 친게 1문단의 내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해석의 내용이기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실제로 1문단에서 뭐라고 돼 있어? 네, 물리적 충격을 발생하는 사고. 그치? 자, 그런데 그게 캠핑장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맞네. 가장 많은 것도. 그치? 됐잖아. 끝이야. 맞는 말이야. 그러면 이제 4번을 한번 볼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조금 헷갈렸던 거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지점이 헷갈렸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을 했어야 되는지 그걸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가의 이랑 나를 활용해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와 화재 사고가 물리적 충격을 발생하는 사고보다 많다는 1문단의 내용이라고 돼 있어. 자,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서 약간 혼란스러웠을 거야. 왜? 우리가 앞서 봤던 1번 선지랑 어때요? 1문단 내용에서는 분명히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사고가 더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황당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황당하게, 가의 일을 보다 보니까, 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은 거야, 또. 그치? 왜? 화재 관련. 그죠? 자, 그 다음에 물리적 충격.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네, 중독 관련. 근데 선지에서 뭐라 그랬지? 요거 두개 합친 게 얘보다 많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버렸단 말이야. 그치? 아, 그러니까 이제 미치는 거지, 그치? 뭐야? 진짜로 이게 많은데? 근데 지문의 내용이랑 또안 맞고 환장하는 거죠, 그쵸? 자,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혹시 이거,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를 발견을 못했다라고 하면은 습관을 하나 바꿀 게 있다. 자, 요거 두개 같이 있는 걸 보고 좀 얘기할게요. 자, 분명히 이 표에서는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사고가 제일 많죠. 그죠? 그 다음에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자, 요거. 그죠? 29.7이죠? 이상하죠? 자, 여기서 물리적 여기 27.7이죠? 그죠? 자, 여기 이렇게 더하면 되게 많죠? 왜 다른 거야? 네. 두 개는 지금 배치되는 내용이가 아니에요. 이거 일부러 이렇게 낸 건데, 보세요. 이거는 캠핑장 안전사고야. 캠핑장에서 실제로 벌어진 안전사고랑 관련해서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가다시 일을 한번 봐봐. 캠핑용품. 캠핑용품. 이건 용품에 한정지어서 이야기를 한 거라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물리적 충격사고가 많겠지만, 용품과 관련해서 보면은 일산화탄소 화재 관련 사고가 많다란 얘기지. 이해하셨죠? 그렇게 일부러 헷갈리게 만들어준 거에 낚여버린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네, 이 4번이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뭐 틀렸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답인 이유는 어떻게 된다? 일단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보세요. 네, 지금
사고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1문단에서는요. 네. 사고의 빈도수를 얘기할 때 용품을 한정져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 내용 있잖아. 요 내용이 네. 1문단의 내용 이게 매칭이 안 됩니다. 일단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안 되기도 하고 당연히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저거를 가지고 와도 갖다 붙이지가 않는 거지. 오케이? 이해됐어요? 자, 되게 의외의 것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지.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했던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좀 쉽게 풀려면 그냥 어떻게 했으면 되는 것이다? 1문단의 내용이 부합이 되는가? 1문단의 내용이 안 맞네. 이러고 그냥 제껴버렸어야 돼.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들. 물론 오늘 이제 제가 풀이란 문제들 중에 와, 나는 저거는 진짜 생각을 못했는데 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흡수를 잘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난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인데,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인데 라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틀렸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화장에서 흔히 있는 일이에요. 사고가 안 돼가지고 논리력이 안 돼서 틀리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습관에 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대략 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어만 보고 그냥 문제를 푼다든지, 그지? 내가 편한 대로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화작은 항상 어떤 부담을 안고 있다? 이건 다 맞아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 그렇잖아. 왜냐면은 공부할 양이 엄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대신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문제를 풀 때, 그 다음에 뭐 또 아무래도 이제 조정 점수에 대한 네,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다 맞아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는 있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작을 택했던 이유는 이제 화작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한 것도 있는 거잖아. 근데 보세요. 화작치고는 문제가 어렵다라고는 이야기는 했지만, 근데 결론적으로 어때? 결론적으로 막 미친 듯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 할 수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화작에서 그냥 뭐 예를 들면은 자기가 틀린 게 좀 있다라고 하면은 반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